아이고, 셔플이 아니에요. 17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애가 약할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다. 누가 다니까? 누가? 누가 나에게 가? 뭐 한다? 약할 것이다. 이 말은 나에게 언제 상태, 현재 상태야, 미래 상태야? 현재 약한지 물어본 거야? 앞으로 약해질까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나에게가 약할 것이다라는 표현에는 양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가 약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My dog will. 오케이. 그래서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뭐뭐 하다. Weak의 뜻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이건 will weaken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오케이. 나에게가 약할 것이다는 그래서 뭐? My dog? 그렇죠. 자, 아무 때나 be를 넣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다 씨가 양념을 뿌리려면 무슨 자격을 얻고 와야 된다? 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와야 된다 했어. weaken은 아쉽게도 하다 씨가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요. 나에게가 약할까요? 그렇죠. Will my dog be weak? Will my dog be weak? 됐습니까? 오케이. 어떨 때 얘를 써야 하고 말아야 될지 뜻을 잘 생각하고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 얘를 써야 할지 말아야 될지 알게 되고요.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게 지금 수업의 목표예요. Will my dog be weak?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자, 제 개가 개를 한 마리 키우려고 데리고 왔어. 그냥 비실비실한 것 같아. 뭐, 맨날 잠만 자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몸이 허약한가? 앞으로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이럴 건가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제 너에게는 약할 거야. 그래, 너에게는 약할 거야. 아니야, 너에게는 약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뭐 대신에 your dog 대신에 원래는 your dog을 써야 되는데 your dog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it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는 your dog 대신에 it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strong의 뜻이 뭐예요? 강한이라는 뜻이죠. 강한. 강한이었는데 강하다 will까지 넣으니까 강할 것이다. 양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No, it will be strong. No, it will be strong.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해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누가 나의 고양이들은 뭐 한다? 그렇죠. 뚱뚱해질 것이다가 네가 봐줘.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My cat be Okay. 자, 지금 해리 조금 더 공부해 갖고 와야 될것 같아. 됐습니까? 어떤 규칙들이 조금씩 계속 틀리고 있어요. 조금 더 공부해 오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양념 씨는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써야 된다 했어. Will be fat 해야죠. Be will fat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생각하면서 연습 좀더 해보세요. 다음 친구 오세요.